아,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아주 놀라운 기술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요,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된 아주 인상적인 인간형 로봇, 아스티로봇, 예, S1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로봇이요, 그 민첩성, 그리고 정밀성, 이 관투 측면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놀라운 로봇이 어떻게 일상생활과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우리의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상이 있는데요. 아스티로봇 S1 Next Gen AI 로봇 Naturally Y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Naturally Your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상당히 이름을 고민해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이걸 관련해서요, 우리 코비에게 설명을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trobot Naturally Yours라는 홍보 문구는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마치 사용자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로봇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마치 개인적으로 맞춤화된 도우미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사용자의 필요와 환경에 깊이 연결되고 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사용자의 생활 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로봇이 우리 일상에 이제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Naturally Yours라는 이 홍보 문구처럼요, 개인화된 도우미가 될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요. 자, 이 영상은요, 1배속입니다. 1배속. 우리가 보통 영상을 빨리 감기를 해서 좀 빠르게 시연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1배속 스피드로 촬영된 것이다. 그만큼 이 속도가 빠르다, 민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노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자, 하단에 보면요. 노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네, 명령을 하고 있지 않고 스스로 전부 결정하고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에는 네, 조작하는 사람이 안 보여도 원격에서 리모컨으로 이 로봇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고 이 로봇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자, 지금요. 지금은 이제 느리게 보이죠? 0.25배 느리게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와, 진짜 빠르죠? 이거 정말 놀랍네요. 자, 1배속입니다. 지금 유리잔 하단의 종이를 빼는 미션이었는데요. 정말 빠르게 빼면서 유리잔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접목이 돼서요.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물체마다 인식된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여기 보면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숫자가 있죠.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아마도 확률일 겁니다. 자, 이게 화이트 컨테이너, 흰색 상자 걸로 인식을 했고, 0.62, 62%의 확률로 정확도를 가지고 인식했다. 자, 이건 39%고요. 이건 49%. 자, 레드 레이스카 토이 39%.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자, 지금 인식된 결과물을 토대로 요청을 하고 있죠. How would you separate the items to tidy up the table? 자, 책상 정리를 요청한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1배속입니다. 지금 보면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 이 로봇 팔이 움직이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의 팔 관절에 6DOF, Degree of Freedom, 네, 자유도를 표시하는 축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Inverse Kinematics라고 해서요. 지금 수행해야 되는 궤적, 최적화된 관절을 실시간으로 역계산해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마도 이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요. 또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됐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궤적이 먼저 그려지고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미리 궤적을 설계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로봇이 운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궤적이 먼저 그려지고 로봇이 실제로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모델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겠죠. 대단합니다. 자, 지금 주방에서요, 요리를 이렇게 돕는 모습부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까지 어떻게 인간의 동작을 흉내내는지, 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옷을 개는 장면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옷을 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학습을 시킨 모양입니다. 네. 매장에서 이 옷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대로 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서예를 합니다, 서예. 아,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아, 우리 코비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비, 이 사진, 이게 무슨 의미지? 이 사진에는 로봇이 붓을 사용해 한자를 쓰는 모습이 담겨 있네요. 제가 보기에 이 한자는 안녕 혹은 평화를 의미하는 허와 같이 보입니다. 로봇이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정교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상적인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기능은 미술이나 서예 같은 예술적인 활동에서도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D 비디오, 그리고 또 3D 공간, 이런 부분도 도전적으로 예,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 로봇을 활용하면 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 로봇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로봇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 물리 공간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요,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는 로봇을 개발했죠. 자, 그 로봇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유압식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아스티로봇은 기본적으로 전자식 모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스티로봇은 아주 섬세하고 민첩한 예, 가정용 사람의 동작을 섬세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에 특화된 로봇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서 네,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